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먼저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살펴보고요. S&P 500 상위 그리고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빅6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의 동향을 확인하고 오늘의 주요 이슈 종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ETF 3개 종목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감 후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확인하죠. 오늘 3대 지수는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15% 하락한 반면에 S&P 500은 0.18% 상승했고 나스닥은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오늘 0.36% 하락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5개가 상승했고 6개가 하락했는데요. 경기 소비재가 1.0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IT가 0.74% 그리고 금융이 0.1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요 며칠 어저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유틸리티가 1.15% 하락했고요. 이어서 산업재가 0.61%, 에너지가 0.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업체인 치폴레 멕시칸 그릴입니다. 오늘 4% 넘게 상승했는데요. 그리고 다음으로 디지털 결제 플랫폼 업체인 페이팔 홀딩스가 3.88% 상승했고 기업용 IT 서비스 업체인 서비스나우가 3.3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업체인 에스티로더, 중고차 유통업체인 카맥스,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인 이베이, 제약업체인 일라이릴리, 완구업체인 헤스브로, 건강관리 IT 서비스 업체인 써너, 그리고 할인 자파 업체인 날러트리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위성방송 업체인 DC네트워크인데요. 11.69%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업체인 어파트먼트 인베스트먼트 앤 매니지먼트 에임코가 8.33% 하락했고요. 육가공 업체인 타이슨 푸즈가 4.41%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건강관리 장비 업체인 스테리스, 정밀기기 업체인 메틀러 톨레도 인터내셔널,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홀리 프론티어, 항공운송 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 인쇄 솔루션 업체인 제록스 홀딩스, 의료 진단 및 분석 업체인 퍼킨 엘머, 그리고 진단 정보 서비스 업체인 퀘스트 다이아그노스틱스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의 동향을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역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애플은 0.06% 하락했습니다. 전일 5% 이상 상승한 데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2.4% 상승했는데요. 최근 약세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존닷컴은 오늘 2.4% 상승했습니다. 니즈호가 2021년 동사의 성장세가 강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4,000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발표했죠.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죽스가 로보택시를 라스베가스와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알파벳은 오늘 0.22% 하락했습니다. 미국 내 주 정부들이 구글 검색엔진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빠르면 목요일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텍사스주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오늘 0.04%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65% 하락했고요. 전일 바이두의 전기차 사업 검토 소식과 함께 또 아마존의 자율주행 택시 공개 등 전기차 시장의 경쟁 심화 우려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6개 종목의 장 마감 후
수익률도 한번 살펴보면 애플은 0.02%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03% 하락했으며 아마존닷컴은 0.07% 상승했습니다. 알파벳은 0.12% 하락했고 페이스북은 0.04% 상승했으며 테슬라는 0.35%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이슈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다섯 개인데요. 먼저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업체인 치폴레 멕시칸 그릴은 전일 대비 4.02%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CMG이고요. 스티브 벨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동사의 강력한 성장세를 예상하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는 1,400달러에서 1,500달러로 상향 조정한 영향입니다.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왔고 또 향후 교통량 회복 등으로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동종업체인 나든 레스토랑트도 오늘 1.8%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위성방송업체인 DC네트워크는 오늘 11.69%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DISH이고요. 5G 이동통신 사업의 본격화를 위한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2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6% 상승했고요. 자, 마리화나 업체입니다. 틸레이가 오늘 정규시장에서 18.55%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TLRY이고요. 동종업체죠. 아프리아와 합병을 발표한 영향인데요. 합병 후에 기업 규모는 4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합니다. 합병 법인명은 틸레이를 유지하고 종목 코드도 TLRY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마리화나 시장 내 합종 연행의 시작이 기대된다는 시장의 인식입니다. 자, 아프리아는 오늘 0.86% 하락했고요. 틸레이는 장마감 후에도 0.96%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원격 의료 서비스 업체입니다. 텔라닥헬스가 오늘 4.61%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TDOC이고요. 아마존이 원격 진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 영향인데요. 아마존은 2019년부터 시애틀을 기반으로 아마존 케어라는 이름으로 원격 진료 서비스를 개시한 상태이고요. 이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텔라닥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아마존닷컴은 오늘 2.4% 상승 마감했습니다. 텔라닥 헬스는 반면 장마감 후에 1.25%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디지털 결제 플랫폼 업체죠. 페이팔이 오늘 3.88%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PYPL이고요.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일부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소액 매수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로 오늘 상회했죠. 2만 1000달러도 찍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동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암호화폐 매매 기능을 최근에 추가했는데 그 기능을 제공한다는 의미에 페이팔 역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종업체인 스퀘어도 오늘 3.22% 상승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0.4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ETF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iShares MSCI 저머니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WG이고요. 1.5%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독일 주식시장에 상장된 60개의 중대형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1996년 3월 12일 블랙락에서 출시했습니다. 운용자산 규모는 26억 7천만 달러에 이르고 60개 기업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SEB입니다. 8.8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1개 섹터 중에 가장 오늘 큰 상승률을 기록한 섹터의 ETF는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 티커는 XLK, 0.68% 상승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S&P 500에 속한 73개 IT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1998년 12월 16일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364억 달러에 이릅니다. 73개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애플로 24.12% 차지하고 있고요. 장마감 후에도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섹터 중에서 눈에 띄는 ETF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Amplify Transformational Data Sharing ETF,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LOK로 2.92% 상승했습니다. 어제도 같이 소개해드렸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52개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특히 비트코인이 21,000달러를 상회하면서 역시 블록체인 관련 ETF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18년 1월 16일 앰플리파이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2억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실버게이트 캐피탈로 금융지주 회사입니다. 5.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장마감 후에도 1.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감 후 주요 종목 확인할 텐데요. 자, 마감 후에 상승했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주택건설업체인 레나입니다. 정규장에서 0.57% 상승했는데 마감 후에도 3.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인쇄솔루션 업체인 제록스 홀딩스가 정규장에서 3.07% 하락한 반면에 마감 후에 1.61% 상승 반전했고요. 공급이 산업장비 업체인 스탠리 블랙앤데커가 정규장에서 1.8% 가까이 상승한 데 이어 마감 후에도 1.4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퍼스트 에너지가 정규시장에서는 1.56% 하락했지만 마감 후에는 1.3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면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데본 에너지가 오늘 정규장에서는 0.76% 상승했는데 마감 후에는 1.1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소 업체죠.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 뉴욕 증권거래소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정규장에서는 0.3% 상승한 반면에 마감 후에는 0.97%,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했고요. 또 포장재 업체인 엠코가 정규장에서 1% 넘게 하락한 데 이어서 마감 후에도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쇼핑센터 전문 리츠인 피더럴 리얼티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는 정규장에서 2.8% 가까이 하락하고 마감 후에도 0.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상승률과 그 변동을 보인 종목 두 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TV 스트리밍 플랫폼 업체입니다. 로쿠가 오늘 정규장에서 1.77% 상승했는데 마감 후에 4.48%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ROKU이고요. 동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에 워너미디어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Max가 추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서 내일부터 스트리밍 게이트 키퍼에서 이제 HBO Max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HBO Max는 이제 출시 7개월 차를 맞아 했고요. 최근에 플레이스테이션 5하고 컴캐스트의 엑스피니티에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워너미디어의 모회사인 AT&T는 정규장에서 0.95% 하락한 반면에 마감 후에는 0.6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주택건설업체 레나가 정규장에서 0.57% 상승했고 장마감 후에 3.77%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 영향인데요. 장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 감소했지만 EPS가 무려 32.4% 증가하면서 전망치를 모두 상회했고요. 4분기에 인도한 주택수가 16,090채로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또한 2021 회계연도
인도 주택 채수와 또 마진율 등이 모두 가이던스를, 그러니까 제시한 가이던스가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장마감 후에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내일 프리마켓과 정규시장에서 상승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 드렸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